와 날씨 진짜 좋다. 뭐요? 나 못해. 나는 살아갈 자신이 없어. 난 죽어야 돼. 난 살아갈 자신이 없어. 저는 여러분들 이에요. 저는 천지 호랑말고예요. 저는 그냥 말미잘이에요. 저한테 이라고 욕하면 안 돼요. 제가 기분 나빠하거든요. 저는 분리수거도 안 되는 쓰레기예요. 네 여러분들, 저는 뭐라고 해야 되냐? 나를 비유할 하등생물조차 세상에 나와 비교될 만한 그런 하등생물은 없어. 날 이길 순 없어. 플랑크톤도 산소를 만들어. 나는 산소조차 못 만들고 이산화탄소만 만드는 쓰레기인 거거든. 반갑습니다 여러분들, 공동생입니다. 제가 지금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한데요. 일단 이 사건의 전말을 말씀드리자면 일주일 전으로 돌아갑니다. 웃지 마세요. 일주일 전에 이제 펠리쉐이드라는 새 차를 부모님께 선물을 받았는데 산지 무려 다음날 교통사고를 냈습니다. 접촉사고를 냈어요. 물론 아주 가벼운 접촉사고였고, 예, 저희도 다 멀쩡하고, 근데 이제 차가 안 멀쩡하잖아. 수리비가 380만원. 네. 물론 보험 처리를 하긴 했지만 새 차 사자마자 그걸 물어서 먹었어요. 네, 먹었다고요? 네, 새 차가 그 칙칙한 공장에서 나오자마자 하루 만에 다시 공장으로 들어갔어요. 네, 수리하러 갔고요. 이게 지금 영상 찍는데 지금 카트라이더 왜? 하지마! 하지마! 어쨌든 그까지 좋다 이 말입니다. 뭐 차 사고가 날 수도 있죠. 인생은 그런 거란 말이에요. 그렇게 그런 데서 무너질 만한 공대생이 아닙니다. 저는 멘탈이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. 근데 그 다음 날이 문제입니다. 사실 이제 차를 사고가 나가서 차 사고... 제가 근데 사실 말도 안 나. 차 사고 난 다음 날 기분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게 촬영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오늘 촬영 못 하겠다, 오늘 좀 쉬자 이렇게 했는데 또 애들이 와가지고 또 제 분량 걱정해준다고 제 업로드 또 놓치면 우리 공돌이들이 서운해하니까 안 된다고 또 억지로 또 촬영을 했어요. 차 사고 난 친구 하루 종일 놀리기, 뭐 그런 영상이 있었어요. 뭐 저를 하루 종일 막 놀려대더라고요. 그래서 기분이 좀 풀렸어요. 그래도 그래 이렇게 차는 사고 났지만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옆에 많지 않냐. 근데 그 다음 날 그 영상 찍은 SD카드를 잃어버렸습니다. 무려 그 영상뿐만 아니라 3일치 영상을 잃어버렸어요 지금. 그 영상들 중에서 제일 열받는 영상 그걸 말했어야지. 데이트 영상 한 편 잃어버렸는데 다른 영상 벌칙으로 당첨돼가지고 제가 그 영상을 찍게 됐는데, 햇반의 개수는 몇 개일까? 라는 영상을 찍었는데 7시간 40분 정도 걸렸거든요. 개수가 그걸 한 돌 한 돌 샜는데 그것도 잃어버렸어요. 스티커가 어디 있는지 제가 지금 오늘 온 집을 다 뒤졌는데 못 찾았습니다. 죄송합니다 여러분들. 여러분들한테 재밌는 볼거리를 이렇게 맨날 끊임없이 공급해야 되는데,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제 멘탈의 건강 상태도 좀 회복을 하고, 그리고 지금 영상이 너무 많이 비어서 이번 주 한 적어도 일주일 정도 영상 업로드를 조금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채널을 쉬고 나서 이틀 이상 쉬어본 적이 하루도 없어요. 진짜 4년 동안 제가 일주일에 5편 이상 업로드, 일주일에 4-5편 이상 업로드를 무조건 했는데 채널을 역사상 처음으로 제가 한 5일에서 일주일 정도 업로드를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공지 영상을 찍고요. 옆에 친구들이 3시간에 한 번씩 연락해준다고 하더라고요. 고맙고 여러분들 사랑합니다. SD카드 하나도 못 찾죠? 조용히 하세요!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지금까지 즐거운 모습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부탁드릴게요. 안녕.